네, 프로그램 코딩에서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작성할 때 각각 어떻게 코드 프로그램 파일들을 관리하면 편한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선언했잖아요. 예, 보통 이제 클래스 선언은 헤더 파일에다가 많이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에 포함된 함수들을 정의해야 했었죠. 예, 바로 그러한 그 소스 파일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따로 CPP로 만들고 실제 생성한 이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객체 생성 및 테스트하는 메인 함수가 이제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더 파일, 클래스 정의 파일, 그리고 메인 함수가 들어가 있는 테스트 파일을 각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다가 헤더 파일 만들어서 예, 이렇게 클래스 선언 부분 들어가고요. 소스 파일에서 해당 클래스의 멤버 함수들을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해가지고 우리 실제 객체 생성하고 테스트하는 내용이 들어간 파일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여기서 제가 불러놨는데요. 헤더 파일을 먼저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헤더 파일에는 클래스 우리가 앞에서 해놓은 해당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소스 파일에서 이제 해당 클래스 선언했던 헤더 파일 포함시키고 각각의 멤버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가 들어가는 곳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쵸? 그다음에 해당 객체에 퍼블릭 멤버 함수를 호출을 해서 해당 객체가 동작하게끔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 파일 만든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경우에는 이렇게 헤더 파일, 소스 파일, 그리고 객체 생성하는 테스트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해서 프로젝트에다 다 넣고 같이 이제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제 실제 파일 관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을 받아서 표준 몸무게를 계산을 해서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인가를 표시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풀때 이게 이제 그 구조적 프로그래밍일 때에는 기능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를 작은 그 기능으로 이제 나누고 다 쪼개고 또 작게 나눈 것을 또 쪼개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C++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항상 어떻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가 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누가라는 애가 객체가 되는 거죠. 요 객체가 메인 함수에서 생성이 될 거고요. 무엇을 가지고 해당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되는 거고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게 바로 멤버 함수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객체를 식별하고 그 객체에 대한 클래스를 먼저 선언을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먼저 생성될 객체가 무엇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가. 우리 지금 표준 몸무게를 계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표준 몸무게는 당연히 키가 되겠죠. 키. 예, 키를 가지고 이제 표준 몸무게를 산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을 표시하재요. 그러면은 표준 몸무게하고 또 누가 같이 필요하죠? 예, 나의 몸무게가 필요하죠.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상에 돌아가는 객체는 동작하는 객체는 키, 몸무게 표준 몸무게가 모두 다 작업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는 지금 표준 몸무게를 계산하는 멤버 함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체중인가, 정상체중인가, 과체중인가를 역시 판단해주는 멤버 함수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각각의 멤버 변수에 대해서 값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외부로 값을 전달해주는 이러한 멤버 함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필요로 한 멤버 변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key,
키는 아 멤버 변수로 포함이 되면서 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 배정도형으로 하면 되겠죠? 그다음 몸무게 역시 소수점 이하 자리를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배정도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몸무게를 통해서 내가 저체중인가 정상체중인가 과체중인가를 판단하자고 했죠. 여기서 체중 상태를 판단하는 멤버 변수를 줬어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나름인데 표준 몸무게를 산출을 해놓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체중 상태를 이제 구해놓는 걸로 이거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 코드 작성하면서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체중 상태를 이렇게 표준 몸무게를 계산한 다음에 그 일정한 처리에 의해서 산출되는 정보로서 표준 몸무게 자체를 멤버 변수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저체중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정상체중인 경우에는 0으로 그리고 과체중인 경우에는 1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멤버 변수들이 접근 속성은 멤버 변수는 기본이 private입니다. private으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W형 height, weight라고 했고 인티저 weight status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weight status는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의 값을 갖겠죠. 그쵸? 그럼 이제 멤버 함수로 뭐가 필요한지 멤버 함수를 구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멤버 함수는 먼저 멤버 변수들 중에서 요 키하고 몸무게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외부에서 객체로 전달해주는 우리 set으로 시작하는 멤버 함수 얘기하는 거고요. set height 있어야 되는 거고 역시 몸무게도 외부에서 객체로 해당 몸무게를 알려줘야겠죠. set weight에 해당이 되는 멤버 함수를 얘기합니다. 둘 다 set으로 시작하는 멤버 함수는 외부에서 값을 전달받으니까 매개 변수로 W형이어야겠죠. 왜냐면 키의 멤버 변수가 W형이었으니까 매개 변수도 역시 W형, 콘스탄트 W로 받아야겠고 몸무게도 역시 콘스탄트 W 웨이트로 받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값을 보여주고자 할 때 private member이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키하고 몸무게는 내부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 정보가 아니고 내부 처리에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외부에도 보여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get 하는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키를 객체의 외부로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get height. 몸무게를 역시 객체 외부로 전달해 주는 get weight. 근데 둘 다 전달할 때 우리 함수에 return 값으로 보내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의 return 값이 키를 보내줄 때도 W형, 몸무게를 보여줄 때도 W형이 되겠죠. 일단 표준 몸무게를 산출해서 체중 상태를 이제 구해야겠어요. 그러면 체중 상태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먼저 표준 몸무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체중 상태를 표현하려면 또 역시 나의 몸무게가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 체중 상태를 구하려면은 함수의 매개 변수로 키하고 몸무게가 전달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왜 아니죠? 우리 지금 클래스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키하고 몸무게가 뭐죠? 클래스의 멤버 변수예요. 클래스의 멤버 변수. 그리고 표준 몸무게를 산출해서 체중 상태를 구하는 요 기능도 멤버 함수죠. 동일한 클래스의 멤버예요. 같은 클래스의 멤버들끼리는 private 멤버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키와 몸무게 값을 그대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 작성하다가 C++ 프로그램으로 이제 언어를 바꾸신 경우에 이거 많이 헷갈려 합니다. 분명히 매개 변수로 얘가 필요한데 왜냐면 계산에 필요하거든. 근데 C++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객체 내에, 즉 클래스 내에 멤버 변수, 멤버 함수가 같이 동일한 범위 안에 있었죠. 그래서 동일한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전달받지 않아도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체중 상태를 객체 외부로 전달하는 기능에 역시 get 얘기하는 거죠. get weight status를 return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return 값은 weight status가 integer였으니까 integer 값으로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 멤버 함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식으로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set으로 시작하는 함수인 경우에는 constant double, constant double로 해줬고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는 내가 되돌리려고 하는 그 변수의 멤버 변수의 자료형을 return 값으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를 확인을 해보면요. 이거는 제거하고, 예, 제거하고, 제거하고, 헤더 파일을 먼저 포함시킬까요? 기존 항목, 예, 역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wait라고 있죠. include, 그 다음에 소스 파일, 소스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멤버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는 예, 08에 wait.cpp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다 테스트를 했냐면 01번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예,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불러줘야겠습니다. 그러면은 wait에는 해당 클래스들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예, 클래스의 이름을 wait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멤버 함수들 퍼블릭 접근 속성을 갖는 멤버 함수들 선언을 해놨고 그 다음 프라이빗 멤버에 우리 멤버 변수들 선언했죠. 그런데 여기서 표준 몸무게를 계산하는 멤버 함수를 그냥 프라이빗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건대 요 getweight status라고 하는 것은 요 weight status 값이 결정이 되는 곳이잖아요.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곳에 요 스탠다드 웨이트 멤버 함수의 호출이 있겠죠. 그렇죠? 정말 그런 거 한번 소스 코드를 확인해 봅시다. 멤버 함수 정의한 거 보면은요. 예, 이거는 전달 받아서 예, 매개 변수에 전달해 주고 역시 매개 변수를 전달 받아서 멤버 변수에 전달해 주고 역시 get 해 가지고 외부로 전달해 주는 거죠. return 반환하고 get 예, return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 몸무게를 계산을 하는 곳이네요. 그래서 이제 표준 몸무게를 계산을 할 때 리턴 값이 인티저였잖아요. 예, 0이면은 표준 몸무게가 계산이 제대로 안 된 거고 1이면은 제대로 계산이 된 걸로 확인을 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전달받은 키가 이 객체에 전달받은 키가 0보다 작거나 같았어.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게 원래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고 더 그 제한이 있을 거예요. 표준 몸무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따지는 거. 근데 그냥 우리는 0보다 작은 거를 해버리겠습니다. 예,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표준 몸무게를 구할 수 없으니까 예, weight status에다 2라고 줬어요. 2라고 줬다라고 하는 것은 몸무게의 상태를 지금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return 0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대로 입력이 들어왔으면은 키에서 110을 뺀 거에다가 곱하기 0.9를 해서 그것을 여기 SW라고 하는 SW가 뭐였냐면요. 표준 몸무게를 저장하려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수에다 저장을 시켜놓고 표준 몸무게보다 0.5가 크면은 과체중이고 표준 몸무게에서 마이너스 0.5를 이게 지금 제가 0.5, 0.5 했는데 제 기억에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아니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0.5는 1kg가 안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 그러니까 표준 몸무게보다 5kg가 더 쪄도 표준 몸무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넘었어. 넘었으면 과체중. 내가 표준 몸무게보다 마이너스 5를 뺀 거보다 내가 더 작어. 그러면은 저체중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상체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status라고 하면은 요 표준 몸무게 상태를 리턴 해주는 거기 때문에 표준 몸무게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리턴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에 가서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의 멤버 함수들을 set 멤버 함수들을 통해서 멤버 변수 기본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멤버 변수를 이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본 거죠. 이 키에 몸무게 이것은 과체중인지 저체중인지 get weight status 해서 리턴 받은 값에 따라서 그래서 1이냐 0이냐 마이너스 1이면은 과체중 정상 저체중이 들어온 거죠. 근데 디폴트였어. 디폴트면 아까 뭐였죠? 이 값이 있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잘못 입력된 거잖아요. 뭐가 키가 키 입력 오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거 예, 세미콜론 그리고 마지막에 입니다라고 메시지 뿌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예,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 메인 함수에서 여기서 보면은 키하고 몸무게를 175하고 87.5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175키에 몸무게 87.5는 예, 과체중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각각의 멤버들을 포함을 시키고 해당 멤버 함수 정의하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 객체를 생성해서 해당 객체의 퍼블릭 멤버에 접근을 해서 내가 이러한 동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항상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클래스를 선언하고 해당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어떻게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우리가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맞아 문제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